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이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근데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후대에 이제 갖다 붙인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엘레쉐모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던 책 이름인데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좀 이상하죠?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는 첫 단어가 이 글의 첫 시작의 첫 단어가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앞에 창세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이런 이제 책 이름을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가죠. 그러면서 끌려간 1.5세 2세들이 자연히 뭘 잊어버릴까요? 모국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모국어를 잊어가는 2세들을 위해서 당시 국제적인 용어였던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이 유명한 70인 성경입니다. 그 70인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까지 전부 헬라어로 기록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죠. 이분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책 이름을 그냥 출애굽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근거는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우리 19장을 한번 좀 넘겨볼까요? 19장 1절.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여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떠났다. 여기에서 책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1절은 출애굽기로 이 책이 명명되어진 중요한 성경 구절의 근거 구절이 되죠. 자, 다시 1장 1절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서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시가 침묵했던 두 시기가 있어요. 뭐가 침묵했던 계시가 침묵했던 큰 공백기 같은 두 시기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300년에서 한 400년간 아무 계시가 없고 또 기록도 없죠. 그 시기를 보통 중간기라 그럽니다. 중간기. 그런데 그러면 계시가 침묵하고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역사는 빈칸일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백과 빈칸은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여백과 빈칸 다르죠? 예. 여백은 그냥 비어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전체 도화지의 어떤 내용 중에 여백도 아무것도 쓰여지거나 그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과 메시지를 당연히 담죠. 그래서 빈칸과 여백은 틀립니다. 또 하나 역사가 툭 끊어지고 어떤 계시도 제시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기입니다. 즉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이 어간을 학자들은 대개 300년에서 놀랍게도 중간기 역사와 비슷하게 400년 사이로 봅니다. 이 두 시기가 기록도 없고 툭 역사가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툭 끊어진 마치 빈칸처럼 느껴지는 이 역사의 공백기는 빈칸이나 공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뭡니까? 어떤 구원을 위한 침묵의 여백의 시간이었어요. 여백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보다는 사실 침묵 같아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그 여백 속에다 채워넣는 설득 작업을 좀 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서론 시간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에는 텅 빈 것 같은 두 시기가 있다. 언제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기와 또 하나는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 텅 빈 텀의 기간도 엇비슷합니다. 300년에서 400년을 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텅 빈 침묵의 역사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는가요? 구원자가 일어나요. 출애굽에서는 누가 일어나죠? 모세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준비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준비됩니까? 바로 그토록 절망 속에 고대하던 메시아가 신약에서 잉태되고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굵은 삶의 물줄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제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지금 꽉 막혀 있거나 답답하거나 아무 음성이나 뜻이나 신정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침묵. 신정론적 질문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존재는 하시나?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나? 욥이 물었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빈칸 같고 공백 같지만 그 빈칸과 공백은 뭐라고요? 여백의 시간이에요.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설득 속에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디는 믿음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확인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누구의 이름이라 그랬나요? 아들들의 이름. 자, 여기 아들들이라는 말은 분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분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원래 이 출애굽기의 책 이름이 뭐라고요? 그것들의 이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머리가 사실은 원래 책 제목이었어요. 정확히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그랬네요. 분의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이 7절에 또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 여긴 뭐라고 나왔나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원문을 보면 1절의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의 이스라엘로 쓰고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해도 요거, 다지고 넘어가십시다. 1절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도 분의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요 같은 문장이 또 어디에도 나왔다고요? 7절에. 근데 7절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나요? 옳지. 이스라엘의 뭐요? 자손.
이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나라, 국가, 민족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 관점과 성경 기자의 이해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나 무언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와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자연인 야곱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열두 지파가 확정되고 하나의 국가로서 제대로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야곱의 바뀌었 야폭강가에서 새로 개명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이 아들들이 애굽의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었나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 기록이 나오죠? 자, 성경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이라고도 돼 있죠. 근데 이것은 무슨 차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죠. 70명과 75명의 숫자의 차이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70명에는 누구의 가족이 빠진 겁니까? 요셉의 가족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미리 들어갔죠. 그래서 70명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요셉의 가족은 미리 들어갔고 나올 때는 지금 뭐가 돼서 나오나요? 나올 때는 놀랍게도 남자 장정 숫자만 센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어림잡아 200만으로 성경 기자들은 봅니다. 70명이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뭐가 돼서 나와요?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대단한 번성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워낙 잘 유명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누구의 언약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정확하게 몇 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4대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70명의 한 줌밖에 안 되는 한 족속이 들어갔다가 4대 만에 정확히 한 민족이 되어서 200만가량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 나오는 것은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백 같은 깜깜한 칠흑 같은 계시가 끊어지고 기록이 없는 이 흑암의 역사 속에서도 손 놓고 계셨나요? 일하고 계셨나요? 무엇을 위한 일을 하고 계셨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진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여러분 놀랍게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크게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날 빠지지 마세요. 뭐가 바뀌냐면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공부하다 보면 이 팩트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눈여겨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여러분, 레위기는 주로 전체 책이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민수기예요. 민수기, 신명기는 너희들이 들어가 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계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백성들의 규칙과 규례가 빼곡히 담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공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아까 창세기 15장의 기록을 본 것처럼 이미 우상에 쩌든 원주민 일곱 거대한 족속이 그들의 나름 우상 숭배와 문화를 잉태해서 발전시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애굽은 진공 상태였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보다 더하면 더했지. 근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이 고대 시대이긴 해도 그 어느 그 프로그램인가 그 누가 얘기를 하던데, 어느 방송에서, 이게 우리나라 방송은 아니에요, 그 수천 년 전 찬란했던 애굽의 문명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놨대요. 뭘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그 정도 문명을 꽃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발굴되는 그 당시 사용했던 그 피라미스를 만드는 그런 과학적 두뇌와 기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문명과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피라미드 지금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천 년 전인데도 얼마나 그 문명이 위용스럽고 대단한 문명이었는지 가히 짐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국가였어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자기 살 곳을 택해가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상 같고 뒤에는 뭐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한 매력 있는 도시였어요. 여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문장이 붙은 이유를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죠. 딱 보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롯과 함께 애굽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롯이 보니까 딱 보니까 거기가 애굽 땅 같아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이 하나님의 동상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매력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그 땅에서 여러분 몇 년을 살았어요? 4대를 살, 40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36년을 일제 아래 있었어도 지금도 그 일제 잔재 문화가 뼛속 깊이 우리 선배들이나 부모 세대로 남아있는데 40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나마도
그들이 처음 요셉이 살아있을 적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할 때, 힉소스 왕조는 아시는 대로 셈족 계통이죠. 고센 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따로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살도록 했습니다. 왜? 애굽의 문명에 물들까 봐 배려하신 거예요.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는 그 시대적 문화를 핑계 삼아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들을 격리시켜서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400년이 흐르고 사람들이 내왕을 하면서 그 애굽의 화려한 문명의 매력과 그 맛을 그들이 왜 맛보지 않았겠어요? 왜 물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알듯 모를듯한 얘기 하나 나와요. 자, 6절을 잘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요셉도 죽었겠죠, 당연히. 그 조상들도 다 죽고. 그런데 죽었는데 죽는 숫자보다 태어나는 생명이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뭐의 완성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을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을 띄워주세요. 이것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갱신되는 현장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패턴의 문장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한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일관된 고집스러운 줄기찬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와 갱신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희한하게도 애굽이라는 둥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은 이제 복잡한 역사의 이제 기록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애굽은 많은 정변이 일어났고 침략을 당했고 뺏기도 했습니다. 제국을 이루었죠. 근데 어쨌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 왕조가 무슨 왕조였어요? 힉소스 왕조였어요. 근데 그 힉소스 왕조가 아시는 것처럼 셈족 계통입니다. 요셉이 무슨 계통이에요? 셈족 계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어떻게 요셉을 몰라요? 사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덕을 본 것도 있지만 애굽이 지독한 흉년과 기근으로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 그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전 인류사적 위기였죠. 당시에 그때 그 시대적 위기를 감당케 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몰라요? 아무리 왕조가 바뀌어도 그렇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와 모른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정보나 또는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너에 대해서 동의하고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사랑하고 그걸 안다 그래요. 모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 싫다, 너 반대한다. 기억하나요? 2008년도 그 야구가 올림픽에 한번 그 떴던 적이 있어요.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가 금메달 그때 먹었죠?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걸로 야구장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일본 야구 대표가 최강 전력을 꾸몄습니다. 그때 이거 야구 강국이니까 미국과 양대 산맥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도 야구를 잘하긴 잘하고 또 인기가 있긴 있지만은 시장 규모나 실력 면에서는 아직 한 반보나 한 보쯤 처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하여간 웬일로 일본이 야구 최강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본 야구 감독이 누구였는가 하면 호시노라는 감독이에요. 얼마 전에 타계하셨더라고요. 호시노. 한국 기자와 일본 기자가 이제 그 한일전 전에 이제 워낙 그 민족적으로도 좀 앙숙 관계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이런 선수 이름들을 대면서 혹시 염두에 두고 있냐,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나라 기자인가가 누굴 물어봤는가 하면 이승엽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승엽 씨는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스타였죠. 그때 호시노 감독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승엽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호신호 감독이 이승엽을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른다는 얘기 무슨 뜻입니까? 나 그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뭐 신문의 까식거리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때. 저는 왜 그런 게 기억이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굉장히 기분 나쁘게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승엽 씨를 몰라요? 일본에 건너가서도 어마어마한 홈런을 때린 아시아의 톱 타자인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모른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요셉의 정책과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 지금 바로의 염려는 굉장히 이중적이죠.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운데 나가는 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만한 노동력을 경제 발전과 경제 메커니즘 속에 어디 가서 찾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이 가난한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찾아온 이 이주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공장들이 거의 올스톱 할 지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손에 기름때 묻히고 하는 일 이제 안 하시거든요. 그들이 싼 노동력으로 그 일을 지금 대신 자리매김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저기 그 대림동이나 안산 지역 가면요. 외국이에요, 외국.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그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자원으로 잘 보듬고 안아야 되겠죠. 바로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의 염려가 한켠 있고 또 물리적인 위협의 염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렵지만 또 이들이 떠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꺼내든 카드가 뭡니까? 고난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일관된 그 패턴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이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백성과 언약,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고난, 구원, 언약,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임재를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다가 설치케 하신 유명한 작업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성막은 뭐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엄청난 분량의 페이지를 전부 무슨 설계도로 채워놓고 있습니까? 성막 설계도로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고난. 두 번째는요? 구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 확고한 약속으로 뭘 설계하십니까?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친밀하고 자세하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우리와 동거하거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관통합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나요? 40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상당한 페이지가 전부 무슨 설계도입니까?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예요. 우리는 이런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이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메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임재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실천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득해 가시는가, 이것을 출애굽기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사도 손에 붙드시고 엎어버리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트럼프나 시진핑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아멘만 하지 말고 그걸 진짜 진짜 믿어야 돼요. 그게 리얼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 뭐 저 위에서 조금 해가지고 뭐 장난하면 뭐 당장 뭐 불바다가 될 것처럼 겁먹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는 손길을 보면요, 저는 그래서 이 남북의 통일도 갑자기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냥 있어요. 그냥 느낌이. 제가 무슨 계시를 받은 건 아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자료를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도 이 남북관계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특별한 카드인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짧은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12번도 절단날 상황이 너무나 많았어. 꺼져갈 듯 다시 지피워주시고, 꺼져갈 듯 다시 지피워주시고. 그리고 세상 밖을 나가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직도 이 허리가 끊어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이 민족이 이런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일궈냈는가. 지금 역사 속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건 어떤 나라도 OECD 국가 가운데 이거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나쁜 거 1등이에요. 나쁜 거. 그거 왜 그 가입해가지고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 뭐 맨날 툭하면 OECD 꼴찌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도 몽골 가보니까 뭐 커피숍에도 무슨 가게도 전부 한국 드라마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빈 같은 사람이 막 몽골 말로 막 뭐라고 그러래요. 나 참 웃기더라고요. 캄보디아 가도 그렇고. 그래서 3.1교회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은 정말 선교가 본업이 돼야 됩니다. 선교밖에 할 게 없어요, 선교. 저는 사실 3.1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선교라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머리로 알았어요, 머리로. 그런데 3.1교회 부임해서 지금 6년째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뼛속 깊이 그거를 DNA화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은 이거밖에 없구나.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먹고 입고 살아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선교 위해서 돈 벌고, 선교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선교를 위해서도 6개월 열심히 일하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구원 행위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 던져지지 않고는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매력 있는 땅인데. 눌러 앉으려고 그러겠죠.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은 계속 뭘 추억했죠? 애굽의 그 펄펄 끓는 가마솥, 고기가 이 사이에 낄 정도의 그 풍성한 애굽의 문명과 넉넉함을 추억하고 기억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다 끌어내서 그 안에 들어간 모든 불순물들은 뽑아내려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얼마나 힘들었겠고, 모세는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을 낳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인가 33장에 보면 왜 나한테 이거 맡겨가지고 뭐 갑니다. 하나님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나는 모세가 너무 이해가 돼. 너무 이해가 돼. 진짜 너무 이해가 돼. 정말 나라도 그랬겠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벌판에 200만 명을 데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광야 죄송합니다. 이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물컵을 이 앞에다 놔야 되는데 지금 뭐하다 흥분했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딱 하나, 그 애굽의 풍족한 문명과 삶에서 그 기름때를 벗겨내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공간이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이 들어가 살 땅도 애굽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땅이거든요. 광야 40년을 당금질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붙들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